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중소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수출 중소기업에 300만 원까지 직접 물류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관련 제도 알아두시죠. 최지연 기자입니다. 상업용 인쇄잉크를 생산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생산량의 40%를 미국과 터키, 인도 등 6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물류비 상승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치솟은 물류비로 요즘 이 회사의 수출 쪽 수입은 그야말로 적자.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2년 새 물류비 지출은 평균 5배나 증가해 수출할수록 회사의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인데 물건값을 올리지 못한 채 해외 영업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처 유지와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평균 한 5배 정도 상승했다고 봐요. 그나마 그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사 선복이 없다 보니까 한 세 달 정도 예, 못 나가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못 시켰던 그런 건들도 있고요. 이제 운임은 운임대로 오르고 또 선사는 그러니까 선복은 선복대로 잡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처럼 글로벌 악재로 우리 중소 수출업체들은 요즘 심한 물류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물류비 긴급 지원에 나선 이유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이번에 내놓은 긴급 처방은 해상 항송 물류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직접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상은 경기 지역의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 지난해 수출 금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입니다. 구간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부담한 물류 비용이 5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은 최대 200만 원까지,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미만은 최대 250만 원까지, 1000만 원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식입니다. 우선 올 2월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그리고 국내적으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도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모집하고 지원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1차는 선착순 모집으로 어제 13일 첫날 조기 마감됐고, 2차는 내달 8월, 3차 모집은 9월에 시행되니 필요한 기업은 체크해 두셨다가 제도 이용해 보시죠. 신청은 경기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